6월 24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클릭 감사합니다. 출처 명시된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호치민 정박한 인도 군함 도처. 해군 함정 INS 샤야드리와 INS 카드맛의 호치민시 방문으로 인도는 베트남과의 국방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4일 인도의 군함 도착이 6월 24일에서 26일 방문 일정으로 호치민시 나롱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 뉴스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황사 군도의 중국 군사훈련, 베트남 주권의 심각한 위반행위. 레티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황사군도 군사훈련이 베트남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강조하면서 베이징이 유사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6월 23일 오후 외교부 정기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황사군도에서의 중국 군사훈련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제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6월 19일 베트남 황사군도의 프럼섬 영해 12해리 이내에서의 군사훈련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에서 백신도 전달해주면서 양국 분위기가 좀 훈훈해지나 싶었는데 이제 또 갈라서게 생겼네요. 베중 관계는 한일 관계와도 조금 비슷합니다. 인도와 중국도 내륙 국경에서 으르렁대는 사이이기 때문에 인도의 베트남 지원은 여러 의미가 함축된 셈이죠. 일본에서 베트남인 노동자 슬픈 메시지 보내와. 집에 송금 안한지 4개월 반이 된 일본 시즈오카시 거주 부다이 씨는 부모님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가서 일하는 따이 씨는 이제 고향 하이지엉성의 가족 5명의 가장입니다. 그의 급여는 일부는 타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베트남의 가족 부양비로 송금됩니다. 그러나 일본 물가가 오르면서 저축은 줄어들고 엔화 가치도 계속 하락하여 송금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온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교통비가 이렇게 오르는 건 처음 봤다며 타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본 국내 여행도 다녔지만 현재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은 실업만큼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촌은 일본 온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직장이 많이 불안정하여 쉬는 날이 늘어 급여는 줄고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본행 베트남인 노동자는 브로커에게 보통 6,500달러의 수수료를 준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저축하며 유흥만 안 하면 원금을 갚는데 1년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1년 4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여 베트남 근로 실습생들보다 더 고통받는 상황이요. 일본에서 3년간 일한 타인 후엔 씨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가기 전에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엔저의 영향이 크긴 한게 요즘 온라인 게임 가격도 일본의 엔저 영향으로 할인하여 재공지할 정도입니다. 최근 항공이 풀리니 젊은 사람들이 다시 해외 근로로 몰린다고 하는데 일본은 조금 힘들겠네요. 베트남 소수의 완전 관광 개방국 중 하나. 6월 17일까지의 상황으로 세계관광기구는 관광객에게 완전 개방된 국가가 52개국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4곳만이며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6월 23일에서 26일까지 열리는 세계관광기구 주최의 2022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에서 UNWT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국장인 해리 황 씨는 세계 관광 산업이 22년 1분기에 특히 유럽에서 많은 회복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UNWTO 조사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가 올해 세계 관광이 2019년에 50에서 70% 회복될 것이며 23년에는 2019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많은 지역이 아직 완전 개방되지 않아 더 느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지역은 2024년에야 2019년 수준으로 복귀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UNWTO의 위치 추적기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없이 완전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나라는 4국뿐이며 그 중에는 베트남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조사해보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 마리아나 제도,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이렇게 4개국, 유럽은 32개국이나 의외로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도 아직은 백신 접종 증서 등을 요구하기에 미개당입니다. 집과 땅 많은 사람, 높은 세금 적용될 것. 중앙 결의안은 많은 토지 면적, 주택, 땅 투기, 늦은 사용 혹은 미사용 방치하는 사용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세금 규정을 요구합니다. 당 중앙위원회는 지속적인 제도와 정책 혁신과 완벽을 기하고 토지 관리 및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여 베트남의 세계적인 국가가 될 원동력을 만들어 고소득 선진국이 되기 위한 결의안 18호를 방금 발행했습니다. 이중몇 가지 부동산 관련 참고가 될 부분만 추려봤습니다. 특히 수익성 높고 유리한 위치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 국가기관, 사업체의 땅은 강경하게 회수될 것입니다. 토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다간 땅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겠네요. 중앙정부는 또한 지가 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관에는 시장 원칙에 따라 지가를 결정하는 체제와 방법이 있고, 지가 결정기관의 기능과 업무, 책임을 규정합니다. 가격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쁘지는 않네요. 일부 규정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가 공개, 거래소를 통한 거래 의무화, 은행을 통한 결제, 현금 사용 금지 등이 보완됩니다. 현금 거래를 금지한다니 탈세 목적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는 소명할 책임 재고를 위해 공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 국익과 공익을 위해 국방, 무안, 사회경제 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회수합니다. 토지 관리와 사용은 전인민의 이익, 인민에게 접근 여건 생성, 공평한 토지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와 회수에 대해 강경하게 썼는데 최근 전국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많은 국가주도 건설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강경한 회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ATM 뜯고 약 5억 동 훔쳐. 지영반 푸억은 건조옥현 공단에서 카메라를 가리려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집게를 써서 ATM을 뜯고 약 5억 동을 가져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푸억은 6월 21일 오후 롱허우 마을 롱허우 공단에서 마스크와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로 ATM기에 갔습니다. 이 지역은 통행인이 매우 적습니다. 그는 카메라 4개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후 ATM을 뜯어 4억 6천만 동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공안은 도로 CCTV를 확인해 호치민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용의자는 호치민시 야베현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물증과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배댓 1위는 이제 첨단 기술의 시대라 도둑질 포기하는 게 좋아. 운 좋은 귀신만 도망이 허용되지. 보안부서가 CCTV만 확인하면 되니 진짜 일을 하는 게 상책이다,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Ngày 23 tháng 6, Công an huyện Cần Giuộc bắt giữ Phước đang lẫn trốn ở khu nhà trọ, đồng thời di lý về địa phương để làm rõ, xử lý về hành vi cắt trụ ATM trộm tài sản. Để theo dõi những thông tin liên quan và cập nhật những tin tức mới nhất, mời quý vị truy cập vào báo Thanh Niên theo địa chỉ thanhniên.vn. Quý vị cũng